아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만들어진 새로운 신비 아파트 합체 귀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영숙님께서 불가사리랑 감염기 합체해주세요. 이름은 불가귀. 불가사리랑 감염기랑 합체를 하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불가사리랑 감염기를 합체를 한번 해봅시다. 불가사리를 바탕으로 감염기를 여기다가 한번 씌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면을 씌워줍니다. 이 가면은 감염기의 가면이 아니고 그 감염기를 썼던 애 있잖아요. 그 애가 썼던 가면. 그 가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줘봤어요. 그 다음에 가면 옆에다가 촉수를 그려줍니다. 이 위에 좀 잘렸네. 그리고 망토! 그 가면을 썼던 아이가 망토랑 장갑이랑 막 이런 걸 끼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불가사리한테 한번 그려줘볼게요. 지우개로 샤샤샥 지운 다음에 색칠하기! 진한 회색으로 가면이랑 촉수를 색칠을 해줍니다. 어두운 빨간색으로 망토를 색칠을 해주고 불가사리한테도 장갑을 씌워주려고 하니까 뭔가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이 부분을 약간 장갑 낀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줬어요. 몸통이랑 발톱은 원래 불가사리 색깔인 갈색이랑 진한 회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눈은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효과를 주면 불가사리 감염기 합체 끝! 이름은 불가귀! 불가사리가 영웅이 되고 싶어가지고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 불가귀는 무엇이든 씹어먹을 수가 있고 여기 가면에 달린 촉수로 적을 공격하는 불가귀? 두 번째 합체 귀신! 전구심님께서 누나 제가 그린 쭈파카브라 장상범 합체 귀신 장상카브라 그렸는데요. 이걸 유튜브에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요 댓글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봤는데 대박 합체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구심님께서 그린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쭈파카브라랑 장상범을 합체를 시켜봅시다. 일단 쭈파카브라의 밑그림을 준비를 한 다음에 날개를 조금 더 크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추파카브라한테 장산범의 머리카락? 털을 그려주고 장산범 호랑이 무늬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장산범의 털이랑 손톱, 발톱도 새로 그려줍니다. 자, 이제 색칠을 해봅시다. 검은색, 주황색, 살구색으로 눈동자와 입안을 색칠을 해주고 진한 주황색으로 무늬를 색칠을 해줍니다. 손톱은 주황색, 발톱은 까만색!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랑 날개를 색칠을 해주면 장상카브라 완성! 장상범이 흰색이라서 색칠할 게 별로 없어요. 색칠을 다 하고 보니까 원래 장상범이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찰떡이냐? 그리고 추파카브라가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가 빨간색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날개를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줘봤습니다. 빨간색 날개를 단 장상카브라! 날개를 빨간색으로 하고 나니까 몸통도 빨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몸통도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뭐냐? 원래가 낫네. 흰색이 제일 잘 어울리네. 합체를 진짜 잘하셨다. 합체 귀신 리하리원TV강님께서 블랙아이드 자매랑 사이런스 하피 합체해주세요. 이름은 블랙하피요. 이재희님께서도 첫째를 사이런스 하피 전으로 색칠을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딸 셋맘 소정님께서도 사이런스 하피 블랙아이드 첫째 해주세요. 이름은 사이런스 아이드. 박채정님께서도 사이런스 하피 블랙아이드 합체해주세요. 이름은 사이런스 아이드. 아까 그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이름도 임상호님께서 블랙아이드 첫째 하피로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이름은 블랙하피고 이렇게 특징도 스킬도 적어주셨어요. 블랙아이드 첫째랑 하피랑 합체를 해달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둘째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런스 하피가 전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블랙아이드 자매를
하피 전후랑 합체를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첫째랑 둘째 밑그림을 준비한 다음에 하피가 쓰고 있는 모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잘 어울리는데? 첫째랑 사일런스 하피 후랑 합체를 하고 둘째를 사일런스 하피 전이랑 합체를 해봅시다. 이렇게 첫째 눈을 약간 이렇게 무섭게 그려주고 둘째는 이렇게 정을 그려줬어요. 옷에는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고 손톱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양말도. 첫째는 모자를 보라색으로 색칠을 하고 둘째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모자를 색칠을 해줍니다. 머리카락 색을 원래 블랙아이드 머리카락 색인 색깔을 할까요? 아니면은 블랙아이드 전후 머리 색깔로 할까요? 합체 귀신이니까 블랙아이드 전후 머리 색깔인 연한 보라색이랑 주황색으로 색칠을 해줄게요. 첫째는 보라색 옷, 둘째는 빨간색 옷. 눈동자와 손톱을 색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까지 색칠을 해주면 사일런스 하피 전후와 합체한 블랙아이드 자매! 어때요?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번째 합체 귀신! 배유건님께서 부활한 시온이랑 도안이랑 합체해주세요. 이름은 부활한 시안이에요. 스킬 엄청난 흑마법으로 기절시키는 능력, 빠른 스피드로 재빠르게 공격, 특히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정서관님께서 제발 도안 플러스 부활한 시온 이름은 시안. 부활한 시온이랑 도안이랑 합체를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안이랑 부활한 시온을 합체를 한번 해봅시다. 부활한 시온의 밑그림을 준비한 다음에 도안 얼굴에 이렇게 이마에 문신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얼굴에 요 가면 같은 요 부분을 그려주고 옷은 도안 옷으로 그려주면 부활한 시안 밑그림 끝! 색칠하기! 빨간색으로 이마에 요 포인트를 색칠을 해주고 색칠하고 보니까 약간 뿔같기도 하고 눈동자는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짙은 회색과 빨간색으로 옷을 색칠을 해주고 원래 도안 옷이 회색이랑 노란색인데 시온이 빨간색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요 옷에도 빨간색 포인트로 한번 색칠을 해봤어요. 노란색 귀걸이와 머리카락은 빨간색! 피부는 살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요 턱 부분 요게 되게 좀 고민이 됐는데 원래 도안 색깔인 요런 베이지색 아니면 요렇게 빨간색 그것도 아니면 요렇게 회색? 어떤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베이지색? 빨간색? 회색? 옷이 회색이니까 이 부분도 회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약간 수염 같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박지와 그림자 부분을 색칠을 해주면 도안과 부활한 시온 합체 완성! 요 합체 귀신 부활한 시안은 유아를 찾으러 갈까요? 아니면은 이안이한테 복수하러 가려나? 다섯 번째 합체 귀신 김경민님께서 화동기 플러스 백이기는 백동기! 물감이 든 주사기를 바닥에 뿌려 자신의 분신을 만든다! 이렇게 이름이랑 스킬 특징까지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화동기랑 백이기를 합체를 한번 해봅시다.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 주사기를 들고 있는 백이기의 밑그림을 준비한 다음에 화동기의 화가 모자를 그려줍니다. 간호 모자 대신에. 그리고 화동기의 붓을 어디다가 그려줄까 생각하다가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으니까 붓을 여기 허리에다가 꼽아줍시다. 필요할 때는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색칠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온몸에다가 물감이 묻은 것 같은 느낌으로 밑그림을 그려주고 필요 없는 부분을 샤샤샥! 빨간색 모자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눈동자를 색칠을 해주고 옷은 화동기처럼 색칠을 한번 해봤어요. 하늘색 상의에다가 녹색 치마 그리고 빨간색 벨트 붓도 색칠을 해주고 주사기 안에는 약이 아니고 물감이에요. 물감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물감 부분에 색칠을 해주고 피부까지 색칠을 해주면
백이기와 화동기 합체 귀신 백동기 완성!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때요? 백동기? 마지막 합체 귀신은 메두사랑 우사첩을 준비를 했습니다. 메두사의 밑그림을 준비한 다음에 이마에는 우사첩 무늬를 그려줍니다. 우사첩의 뾰족한 귀와 뱀눈 모양의 귀걸이를 그려주고, 우사첩이 어깨에 뱀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 메두사한테도 어깨에다가 뱀을 그려줄게요. 안 그래도 머리에도 뱀이 있는데 어깨에도 뱀이 있네. 우사첩의 옷 느낌이 나게 이런 식으로 가슴 부분이랑 배꼽에 리본을 그려줬어요. 마지막으로 웃고 있는 입모양이랑 날개까지 그려줍니다. 필요없는 부분을 지우고 색칠하기! 이마에 있는 이 문신은 약간 진한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어두운 보라색,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뱀눈 귀걸이를 색칠을 해주고, 어깨에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뱀을 색칠을 해줍니다. 위의 옷은 원래 메두사가 입고 있는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양옆에 이 걸친 듯한 이 느낌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봤어요. 뱀 하체를 색칠해줍니다. 노란색과 민트색, 연한 노란색으로. 초록색 머리카락, 아니 머리카락이 아니고 뱀 머리카락? 보라색 날개. 눈동자는 검은색과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피부는 살색! 이렇게 하면 메두사와 우사첩 합체귀신 메두사첩 완성입니다! 어때요? 이 커다란 날개로 막 날아다니면서 뱀 공격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댓글로 만들어진 새로운 신비 아파트 합체 귀신 6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불가사리랑 가명기랑 합체한 불가귀, 장상범이랑 추파카브라의 합체 귀신 장상카브라, 블랙아이드 자매랑 사일런스 하피 전후와 합체한 블랙하피? 사일런스아이드? 도안이랑 부활한 시온이랑 합체한 부활한 시안, 백이기랑 화동기랑 합체한 백동기, 우사첩과 메두사가 합체한 메두사첩!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합체 귀신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는 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하나만 고르자면 다 마음에 드는데요. 요 새로운 합체 귀신 색칠 도안을 아리미 놀이터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프린터 해가지고 재밌게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신비 아파트 합체 귀신 7탄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제가 확인을 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합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안녕!